에피소드는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블록들을 쭉 1년에 몇 개를 쭉 살펴볼게요. 자, 먼저 다시 우리 영상 뭐라고 해야 되나? 33번 E11 돼 있죠?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서사이즈를 겸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업 마치고 난 뒤에는 각 블록들의 뜻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이렇게 쭉다 적어 보셔야 돼요. 그죠?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순서는 사운드 블록 31번 Using 사운드 블록스입니다. 그죠? 사운드 블록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다시 33번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위에 있는 예제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플레이 사운드 제일 첫 번째 볼게. 플레이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운드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Choose Sound라는 버튼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멀은 동물들, 예, 동물들, 귀뚜라미, 개구리, 강아지, 오리 등등이에요. 그리고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볼까요? 효과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효과음. 효과음. 이펙트는 효과음. 그리고 루프는 계속해서 순환하는 루프는 이런 종류의 음악들입니다. 다음에 노트도 있네요. 노트. 간단하게 알림음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퍼큐션 돼 있죠. 퍼큐션은 뭘까요? 이런 게 퍼큐션으로 돼 있어요. 그럼 퍼큐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트랜스레이트. 우리의 친구는 구글 트랜스레이터죠. 구글 트랜스레이트. 그래서 퍼큐션. 퍼큐션. 그리고 한국어는 무엇인지 코리아를 선택해야 되겠죠? 코리안 선택해서 퍼큐션은 충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충격. 충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충격은 충격이 어떤 의미일까요? Percussion, percussion, percussion. percussion이 정확한 percussion. 발음입니다. 선생님 발음보다 훨씬 좋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화면은 크게 키우고 해서 퍼커션, 다음에 스페이스는 우주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볼까요? 애니멀은 동물, 이펙트는 효과, 루프는 계속해서 쭉 연결되는 음악 소리, 노트는 알림, 퍼커션은 뭐였어요? 충격, 충격음.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는 우주예요. 퍼커션을 선택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음악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은 땅땅 해서 보시면 이제 나의 이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쓸수 있는 음악들 해서 지금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에서 사운드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프라이트에서 사운드를 보시면 미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라이트면 스프라이트,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그리고 스프라이트도 또 스프라이트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스프라이트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예, 커스텀 해서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채우기 해서 자, 요런 고양이, 요런 색깔의 고양이에요.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버건디라고 하죠. 버건디 색깔입니다. 버건디 색깔은 캣2이고, 그리고 노란 고양이는 캣3예요. 얘 이름은 캣1이라고 그럴게요. 캣1. 그리고 얘는 캣2.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캣1에 할당되어진 사운드는 미오. 얘 하나 있습니다. 소리 들어볼까요? 고양이 소리 나죠? 캣2에는 뭐가 있을까요? 캣2도 미오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고양이한테는 미오 소리 하나만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소리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사운드에서 애니멀 들어와서 캣 부분은 캣
뜰뜰 없네요. 그런 그로울. 자, 그로울 예를 추가할게요. 자, 그럼 이제 그로울은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로울이라고 하는 얘가 무슨 뜻인지도 궁금하죠. 그러면은 구글 트랜스레이터 들어가서 항상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그로울 하면 으르렁이란 말이에요. 그로울. growl. growl. growl이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구글 트랜스레이터에 넣어서 단어의 뜻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